김고은 씨가 있잖아요. 참여에. 예. 예. 그분이 제가 뉴스룸 진행할 때 초대 손님으로 잠깐 나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려하지 않고 친근한 얼굴이어서 좋습니다. 워딩이 이거 그대로는 아닙니다. 사실 다른 표현으로 좀 했는데 제가 그 얘기한 다음에 그 JTBC 후배들로부터 한참 동안 야단을 맞았습니다. 배우님께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전례다. 마치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전 선배님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 칭찬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같이 출연했던 저기 스칼렛 요한슨 예. 그 여배우 같은 경우도 처음 첫 대면이 전 기억나는데 그냥 청바지에 티 쪼가리 하나 있고 나이스 미츠 하면서 딱 오는데 정말 왜소한 여학생 같았어요. 예. 예. 너무 화장기 하나 없이 너무나 그냥 머리 하나 질끈 묶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예. 김고은 씨도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카메라 앞에 서면 달라지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는 카메라 앞이나 무대 위에서 예. 보여줘야지 평상시에 그러면 피곤해지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미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예. 우리 직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하고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우는 작품을 안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워내고 담느냐. 지금은 작품 안 하고 계신 예. 기간이고. 뭘 담아내고 뭘 채워놓으셨습니까? 너무 비워서 배고파서 이제 담아내야 될 때가 온 것 예. 같은데 언젠가 송창식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슴속에 묻어두라는 거예요. 그럼 예. 언젠간 내가 음악을 할 때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너무 공감을 했어요. 맞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례로 올드보이 끝나고 후반 작업할 텐데, 그 이제 녹음실로 가는 일요일 날, 일요일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되게 신선했는데, 정확한 연세는 모르죠. 두 할아버지가 정말 나비 넥타이도 하시고,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봐요. 근데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죠. 애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천천히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걸 계속 보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그 연세의 나이의 배우가, 이제 나이 든 배우가 돼서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이. 예.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면 이분은 그, 작품을 안 할 때도 영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하루 24시간이 그냥 영화로만 채워지나? 그것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시간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직업적인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손 선배님 지금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선배님을. 저를요? 예. 오늘 그 이번 프로그램은 저를 관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항상 저를요? 네. 그냥 손석희의 작은 질문들 해서 정말 그냥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셔도 저는 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만약에 이런 토크쇼의 진행자나 앵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선배님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만약에 예. 한다면은 어떤 말씀하시는 어투나 자세나 어떤 이런 거를 전 저도 모르게 보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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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습관이나 이런 예. 어떤 예. 아주 디테일한 예. 이런 게 막 지금도 이렇게 볼펜. 아, 제 습관은 이 볼펜을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예.
나쁜 버릇이 있어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오늘 볼펜은 소리가 안 나는 걸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뭐 24시간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만 살겠습니까? 예.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 직업이 적은 거고 아, 저렇게 또 행동할 수 있구나. 예. 여러 가지 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신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역할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